오늘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고 참석했습니다. 한때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후배 교사의 환갑잔치였습니다. 그녀의 회가변이 특별한 이유, 그 자리를 다름 아닌 제자들이 마련했다는 것이었죠.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그녀의 첫 발령지는 어느 시골의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31명의 제자들이 어느덧 머리 희끗한 중년이 돼서 스승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 그래. 정말 고맙구나. 축하와 감사가 오가는 좋은 자리에서 꽃같이 환한 얼굴로 마주한 36년 전의 스승과 제자들. 그동안 강산이 몇 번은 바뀌었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만남을 이어온 것도 기특한 일인데, 3년 전부터는 스승의 환갑을 위해 제자들이 적금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빛나는 자리의 주인공인 후배가 부럽기 짝이 없었죠. 세월을 넘나드는 스승과 제자들의 애틋한 교감은 사실 후배의 남다른 애정에서 시작됐습니다. 24살, 첫 부임지에서 만난 31명의 코흘리게 제자들. 다지에서 혼자 살게 된 그녀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도 하고 산나물도 캐고 축구공도 차고 편하고 스스럼 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아이들에게 점심도 지어주고 냇가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격없이 자신들을 돌봐주는 선생님에게 외로운 시골 아이들은 스승의 은혜를 뛰어넘은 엄마의 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울고 웃어주던 고마운 스승과 보낸 아름다운 유년의 추억.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존경으로 이어져 왔던 거죠. 제자는 가슴에 품는 것이라는 스승의 미덕이 그녀의 60번째 생일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